오늘은 봉향 센서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봉향 센서는 이 녀석을 말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측정을 할수 있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얘 내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마그네틱 리드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풍향 센서 보시면요. 16개의 방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16개의 방향의 각 방향에 해당이 되는 어떤 포지션에 그 마그네틱 리드 스위치가 들어있는데,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마그네틱 리드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자석이 가까이 가게 되면 스위치가 그 클로즈 되는 스위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런 스위치가 16개가 있는 겁니다. 각 방향별로. 그러다가 이 대굴박이, 요 방향을 향하는 대굴박이 각 리드 스위치에 해당되는 어떤 영역에 가까이 가게 되면 그 방향에 해당되는 스위치만 클로즈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개방이 되어 있는 거겠죠. 얘가 360도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으니까 스위치가 그각그방 이게 피자를 16조각 나누듯이 이렇게 쪼개면 되겠죠. 8개고 하나 둘셋넷삼 이렇게 하면 16조각으로 나눠지는데, 그때 각요 라인마다 하나씩 스위치가 달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쪽 방향에 딱 일치를 하게 되면 이 스위치가 여기서 이렇게 딱 클로즈가 되는 거고, 조금 더 돌아가게 되면 이 스위치는 다시 접점이 떨어지게 되고 요 스위치의 접점이 달라붙게 되는데, 잘 보시면 기술 문서에 여기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 말고 저항도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스위치도 있고 저항도 있고, 이게 요 스테이션, 아까 4번을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1번을 그 요쪽에 보시는 것 같이 요런 회로를 구성하라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이거를 전체적인 회로를 다시 한번 고민을 그 구성을 하자면 한 놈만 떼서 보는 겁니다. 여기 N이라고 된요 부분만 한번 떼와서 보는 겁니다. N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마그네틱 리드 스위치. 저항이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거를 그라운드에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N쪽, 요쪽 스위치 반대쪽 편을 아웃으로 하고, 여기다가 저항을 하나 연결해서 5V를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두고 잘 보면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두고, 지금 요 부분을 제가 조금씩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 스위치를 요쪽 90도 돌리고, 저항하고 일직선상으로 한번 놓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요렇게 되겠죠. 일직선상으로 쫙 놓으면 스위치가 요렇게 놓여 있었고, 저항이 하나 있었죠? 그 다음 그 저항이 그라운드에 연결이 됐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꺾여 있는 것도 이쪽으로 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5V. 자, 요거 그라운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회로도가 그냥 클로즈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전압 분배 그거하고 똑같죠? R1, R2고요. R1 쪽으로 들어갔고 그라운드 쪽으로 R2고, 그러면 V-out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들어가는 전압 5V에 R1 더하기 R2에 의해서 얘가 출력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한 개만 가지고 와서 봤더니 그랬던 겁니다. 이 보시면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 보이죠? 이쪽에. 테두리가 하나의 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선이 다한 군데로 뭉쳐져서 여기 1번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버튼이 눌려졌을 때 접점이 붙는 쪽으로 해서 모든 전선을 모아서 1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반대쪽 거를 한 군데로 모아서 그라운드에 현재 물려놓은 거랑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내부에 보시면 버튼을 눌렀을 때의 고정 저항이 있고, 그것들이 또한 점에서 모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자 어떤 저항을 하나씩 끼고 있고, 그것들이 이렇게 한 점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한 점으로 모인 게
4번 핀으로 들어가고, 4번 핀은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걸 다시 그리면, 아이, 공간이 좁네요. 여기가 이제 4번 핀이죠? 이렇게 가서 여기서 한번 해보죠. 아웃이 있고, 요 사이에 고정장 하나랑 5V 입력이 들어갑니다. 요런 형태로 돼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여기 V아웃이 결정이 되느냐? 16개의 마그네틱 스위치 중에 오직 한 개만 어떤 방향에 의해서 이게 클로즈가 된다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풍향계도 거기에 맞게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풍향계가 이쪽을 가리키게 돼서 얘가 클로즈가 됐을 때는 이 저항이 관심 대상이 되겠죠. 요 저항 값에 의해서 이 저항 값은 고정 저항 값을 쓸 거거든요. 그리고 매뉴얼에 잘 보시면요. 레퍼런스 저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10kΩ짜리를 사용을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레퍼런스 저항 값을 10kΩ을 쓰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상수죠. 10k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출력되는 전압 값은 오롯이 이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 저항하고 나머지 저항하고 크기 값이 서로 다릅니다. 이 저항 값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이 풍향계가 어디 스위치를 클로즈 시켰다는 것을 감지를 하는 원리로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0도일 때는 33K짜리, 킬로옴짜리 저항이 있고, 22.5도에는 6.57짜리 저항이 있고, 서로 다른 저항 16개가 각 방향마다 하나씩 달려 있고, 각 방향에 해당되는 볼테이지가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될 거다 하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 이제 방법이 다 나온 것입니다. 1번 핀, A는 그라운드에 연결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퍼 케이블을 A 쪽에다가 하나 꽂아가지고, 그라운드. 됐습니다. 4번 핀, D 쪽에다가 점퍼 케이블을 꽂아서, 일단 저항하고 연결을 합니다. 저항하고 연결하고, 한쪽 다리에 연결하고, 반대쪽 다리를 5V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커넥터에서 나오는 점퍼 케이블하고 저항 사이에 있는 그 군영 있죠? 거기에 선을 하나 꽂아서 아날로그 0번 핀에다가 꽂습니다. 빙글빙글 돌리게 되면 아무튼 출력되는 전압값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죠? 그 마그네틱 리드 스위치가 건드리는 저항값이 서로 틀리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225 돌려보겠습니다. 270, 292 0도 지점을 북쪽으로 잡아봐야 되겠네. 밑에 하우징을 돌려서 자, 여기가 0도니까 자, 0도죠? 조금씩 돌려보죠. 요 지점이 180도쯤 되겠죠? 180도, 그다음 요 지점이 270도쯤 될 거고, 다시 0도, 90도, 180도, 270도, 0도 됐죠?